노란색 책은 세미나 책이죠. 세미나 책은 대체로 이제 세미나와 관련된 뭐좀 총론격에 해당하는 책이었으면, 이번 책은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를 첫 번째로 괴롭게 만드는 이제 읽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노란색 책에서도 그랬지만, 이 책도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좀 허무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책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더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밥을 더 먹으면 됩니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약간 너무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더 들으면, 어쨌든 그래,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문세에서도 세미나를 계속 하시죠. 그죠? 그리고 어려운 책들을 아마 계속 읽으실 거예요. 그죠? 어려운 책들을 분명히 계속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제 가치 척도를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할 때, 쉽게 쓰여진 책이 좋은 책이다, 이런 식의 평가 기준들을 대략 다들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세미나 책과 세미나를 위한 읽기 책 같은 건 정말 좋은 책이죠. 반나절이 아니라 한 2시간 마음 잡고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텍스트니까. 그런데 세미나를 할때 굳이 어렵고 소화하기 벅찬 정도의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읽을 때 이게 나한테 제대로 지금 잘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책이 잘 쓰여지고 잘 번역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번역이 안 좋은 거는 일단 빼고, 책이 잘 쓰여졌고 잘 번역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 텍스트가 어렵다는 건, 그만큼 나를 크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저마다 나름의 자동화 기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걸을 때 나의 걸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무슨 필라테스를 배운다거나, 이런 자세 교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게 아니라면 나의 걸음 자체를 의식하면서 걷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걸음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고 아주 오랫동안 나한테 딱 달라붙을, 습속처럼 달라붙어서 더 이상 걷는 동작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집에 있는 방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다가 깼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불도 안 켜고 늘 거기에 있는 그 화장실을 향해 걷는단 말이죠. 가서 문고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문고리가 없는 거야. 바로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거죠. 어려운 텍스트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국면에서 생각을 일부러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용을 쓰면서 이제 어려운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평상시에 우리는 어려운 텍스트를 읽거나 일부러 공부를 하거나 일부러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대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단 저부터 정말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생명체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본성 같은 거죠.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생각을 많이 하면 죽죠. 사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사자의 실존과 나의 실존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자의 밥이 되겠죠.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자동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할수 있는 거에 관해서는 최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게 우리 생존에 좀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생각을 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냥 그런 톰슨 가젤이나 영양이나 저 아프리카 초원에 뛰노는 초식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안 되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주 널려 있어요. 그게 아마도 우리를 공부하게끔 만드는 동기를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공부는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뭘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 되게 공부에 관한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좋은 학교에 가서 거길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다들 저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서 살아봤더니,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나? 이런 느낌이 또 들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인생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일찌감치 18살에 깨닫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내 삶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더 살고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묻기 시작하는 이제 국면이 나타나죠. 약간 좀 맥락에서 살짝 벗어난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저는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출현한 보편 종교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보편 종교, 세계 종교, 이게 뭔지는 아시죠? 지금 뭐 보통 이른바 학적으로 보편 종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걸 꼽죠.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들어서는 이 국면에 생겨난 새로운 신흥 종교.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나교라고. 나교. 진정한 나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진정한 나들이 실제 거주하는 데가 있거든요. 나라가 그게 어디냐면 한 90년대쯤에는 이제 다들 그 나들이 인도에서 살았습니다. 참자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전부 인도에 모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툭하면 진정한 나를 찾으려고 가방을 싸서 인도로 여행을 하곤 했었죠. 당대의 젊은이들이. 근데 요즘은 그 참나들이 전부 어디로 갔냐면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슬란드로 갔습니다. 아이슬란드로 대거 이주를 떠나요. 2000년대에 들어서. 그래서 아이슬란드, 요즘은 그래서 참 나를 보려면 아이슬란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진정한 나를 찾으려고 이제 휴가 시기가 되면 다들 내지는 뭐 퇴사를 하고 이직 처리되면 아이슬란드로 떠나죠. 오로라를 보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진정한 나는 안 돌아옵니다. 계속 거기 살아요. 나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죠. 여기로.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진정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렇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셨던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생활에 매여서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삶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저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의문이 생기는 어느 시점, 이 국면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참된 나를 찾으려고 다른 나라로 떠나고 누군가는 명상센터에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모여갖고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물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나의 고유한 물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한 3000년이 넘은 질문이죠. 아마 그 질문에 답하려고 종교도 나타났고, 철학도 나타났고, 기타 여타의 이제 학문들이나 이른바 우리가 메디테이션 한 것들, 명상적인 것들도 나타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아주 오래된 질문이고, 한 3000년 정도 인간이 드디어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이런 종교들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생겨났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절망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 3000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하려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글을 써냈거든요. 그 말인즉, 읽어야 할 것, 공부해야 할 것, 참고해 봐야 할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공부를 또 하는 이유를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의문에 답할 수 있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정답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어떤 결론은 뭐냐면 그것들 속을 헤집으면서 공부를 하는 삶.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정답을 탁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계속 추구해 가는 그 삶의 상태 자체가 어쩌면 공부의 목표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된 것은 자, 너의 삶의 의미가 이런 것이야라고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되게 복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재밌죠, 공부를 하면. 하나하나 질문을 놓고 그 질문의 답을 찾고 그것에 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답을 하고 하는지 하는 요 과정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벅차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너무 벅차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문세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보신 것들 중에 에티카 보셨죠? 세미나 하신 적 있죠? 에티카 갖고. 에티카 너무 어렵죠? 에티카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저도 에티카로 세미나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에티카로 세미나를 이렇게 몇번 하는데 정말 특히나 에티카 1부하고 2부 요 능선을 넘어갈 때 정말 에티카 세미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미칠라 그래요. 저도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에티카를 처음 봤을 때가 제가 22살, 대학교 3학년 때죠. 이제 서점에서 서광사에서 나온 강용계 선생님이 번역한 에티카를 사갖고 집에 가는 사마고속 1000번 버스 맨 끝에서 바로 앞자리에서 이걸 탁 했고 봤는데 정말 첫 장부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고 이건 왜 책들이 다 이렇게 단문으로 쓰여 있고 하는지 같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십몇 년, 20년 동안 다시 펴질 않았었어요. 읽질 않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강의를 다른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읽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세미나에서 튜터를 하거나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제 농담을 살짝 섞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에티카를 한 번만 보진 않을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서 단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들 욕심쟁이죠.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 책을 탁 보고 한 방에 팍 이해가 되기를 바래요. 일단 이 전제와 가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려면 안 돼요. 그건 좀 부당한 겁니다. 온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왜 부당한 일일까요? 자, 이건 아주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책을 샀어요. 한뭐 2만 원? 요즘은 책값이 좀 많이 비싸져 갖고 한 2만 원? 뭐 얼마? 이렇게 주고 좀
두께가 있는 책을 샀어요. 사갖고, 그 책을 열어요. 열고 읽어요. 그죠? 요만큼의 노력을 들였어요. 그 책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스피노자가 에티카를 썼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스피노자는 에티카를 쓰기까지, 그 공화주의자들과 어울리고, 뭐, 보통 유대교 교리에 맞지 않는 식의 생각들을 하면서 파문도 당하고, 스피노자의 그 유명한, 파문 글 보신 적 있죠? 네가 나갈 때나, 문지방을 넘을 때나, 잘 때나,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항상 너에게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저주가 너에게 가해지리라. 같은 이런 식의 저주를 받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자취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렌즈를 깎고, 그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인간의 예속과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하고, 하고, 이걸 냈을 때에 닥쳐올 온갖 신변상의 위협과 이런 부담들을 다 견뎌내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갖고 에티카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냥 사갖고 열어서 읽었는데 이해가 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좀 살짝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이중적인 거예요. 내가 이걸 기필코 이해하겠다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있죠. 세미나나 강의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기가 너무 어렵고,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막 이렇다고, 막, 이제, 열과 성을 다해,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성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선생님 몇번 읽으셨나요? 라고 하면, 한 번만 읽고 온대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책을 한 번만 읽고 오니까. 세미나에서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스멀스멀 의문이 자라 올라옵니다. 어떤 의문이 자라 올라올까요? 선생님, 저는 두 번을 읽는데도 그런데요? 답은 똑같아요. 두 번만 읽기 때문이에요. 네. 또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세번 읽는데도 그런데요? 답은 또 똑같아요. 세 번만 읽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몇 번을 읽더라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책을 쓴 사람 자신도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한번 쓰여진 책은 곧 쓰여지는 순간 이제 쓴 사람의 손을 떠나버립니다. 내 책이 아니에요. 요거랑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죠. 톨스토이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톨스토이가 말년에 자기 이제 집에 있는 서가 앞에 있다가 이제 심심해갖고 거기에 있는 책을 아무 책이나 한 권을 빼서 이렇게 읽었대요. 펴갖고 읽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갖고 멈출 수가 없더라는 거래요. 예,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을 만큼 자기가 뽑은 그 책이 너무 재밌었다. 그 책이 뭔지 아시나요? 안나 까레리나예요. 자기가 쓴 책을 그렇게 재밌게 읽었었다는 이제 일화가 전해집니다. 아마 말년이기도 했고, 톨스토이 자신도 약간 과장을 섞어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테지만, 어쨌든 떠나고 나면 그 책에 사실 무슨 책,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잘 몰라요. 다시 상기하지 않으면 쓴 사람도 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쉽고 뭐, 별 복잡한 내용이 있지 않은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안 열어보게 돼요. 왜안 열어보시는지 아세요? 너무 창피하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서 못 열어보겠어요. 네. 제가 가장 창피한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북 콘서트라는 걸 하는 순간. 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오늘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사실이 저를 너무 안도하게 만들어요. 네, 북콘서트 끝나고 자꾸 책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 그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냐라고 할 때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어요.
아, 근데 오늘은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그래요. 책은 써놓으면 떠나요. 떠나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책을 쓴 사람도 그런데 그 책을 쓰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한 우리가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두번 읽어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세 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좋은 거겠어요?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 번 읽으면 여러 번 읽을수록 좋은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너무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니체가 말하는 노예 도덕이라는 거가 우리한테 너무 깊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죄책감이 나는 아무리 해도 한 번밖에 못 읽어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물리적인 시간이 한 번밖에 못 읽는데 그거더라도 그 수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못 믿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지 않아요. 시간은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넷플릭스와 새로 나온 신메뉴 치킨들이죠. 이것들을 먹고 볼 시간은 있는데 그걸 다 하고 났더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얘기예요, 사실은. 대개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이 나의 일상에서의 우선순위 같은 게 조금 공부하는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좀볼수 있겠죠. 그게 가장 좀큰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는 상태로 나를 재창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치킨이 주는 쾌락보다 공부가 주는 쾌락이 더 커질 때, 이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 그 상태에만 도달하면 아는 게 아주 많거나 아는 게 적건 이거는 저는 그 다음 상관없는 조금 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일상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거다. 이 상태가 되면 아는 게 많고 적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피에르 아도라는 사람이 쓴 프랑스 철학자예요. 프랑스의 고대 철학 연구자인데 그분이 쓴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이렇게 조그만 핑크색으로 된 책인데 책도 예쁩니다. 하여튼 그 텍스트에 보면 삶의 양식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철학자라고 부를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철학자라고 불렀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이제 아도가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현대에는 어떤 사람이 철학자로 불리기 위해서는 아는 것도 많고 자기 철학을 하나의 담론으로 만들어서 출판물이나 논문의 형식으로 사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요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제 수행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철학자라고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고대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철학자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물었을 때 실제 그 철학대로 사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해 볼수 있죠.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들 아시죠?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큰 술통에서 살았대요. 그야말로 무소유를 실천한 양반이죠. 디오게네스는 재밌는 일화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그의 생애사들을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이 플라톤과의 라이벌십이 아주 재밌는 게 많죠. 플라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아카데미아에서 막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털이 없고 두 발로 걷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생닭이 날아왔대요. 털이 없고 두 발로 걷는 짐승, 인간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이걸 디오게네스가 던졌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민주주의와 관련해 갖고도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될 법한 일화도 있는데, 요거는 너무 이야기가 멋있어서 큰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플라톤은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유형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이 이상주의자고, 그리고 되게 이데아론 얘기해갖고, 막저 피안의 세계에 어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플라톤이 그냥 굉장히 관념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항상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의도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의 시칠리아 지방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잡고 있었던 디오게네스가 아닌데 디오시니우스인가? 하여튼 그 참주가 있어요. 어쨌든 그 참주에 이제 식객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의 철인 정치의 이상을 펼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근데 마침 또 디오게네스도 그 동네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요 하천가에서 어디서 이제 주웠는지 얻었는지 모를 지저분한 양배추를 열심히 박박 씻고 있더래요, 먹으려고. 그래갖고 그걸 본 플라톤이 디오게네스한테 뭐라 그랬냐? 네가 우리 참주님을 섬겼더라면 네 손으로 양배추를 씻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랬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너무 재수없잖아요, 그죠? 재수없지만 우리도 평소에 뭐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애들한테. 그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디오게네스가 플라톤한테 뭐라고 답했냐면, 네가 네 손으로 양배추를 씻을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 참주의 노예로 살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멋있죠? 네. 이런 일화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을 철학자라고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이 뭔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뭘 많이 알고 있거나 내지는 그걸 가지고 실제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그 철학에 따라서 실제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두고서 철학자라고 불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화 자체도 너무 멋있죠. 아,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철학자죠. 이거는 아주 철학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의미하고도 잘 통하는 말입니다. 철학은 필로소피아죠. 소피아에 대한 사랑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말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어떤 학문 분과의 이름이 그 학문이 얻고자 하는 걸 사랑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어된 학문 문과가 없습니다. 그죠? 대체로 무슨 학문은 학의 대상이 되는 것 앞에, 학의 대상이 되는 걸 앞에 놓고, 그 뒤에 로고스를 붙인 형태로 되어 있죠. 무슨 인류학이라면 앤스로폴로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로고스가 붙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닌 경우라면 노모스가 붙는 경우도 있죠. 오이코스와 노모스를 합쳐서 경제학이 되죠. 이코노미. 이코노미의 노미가 노모스의 어원이 노모스입니다. 노모스는 뭐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활에 관한 어떤 방법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 재밌는 이 학문에 관한 말 중에는 매스매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타티크인가? 하여튼 그래서 고 그리스어 어원에서는 배울 것, 인간이라면 응당 배울 것이라는 의미가 이제 껴 있어요, 수학이라는 말에는. 어쨌든 지혜에 관한 사랑을 학문의 이름으로 탁 붙인 건 철학이 거의 유일하고, 철학은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말이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봐서 그렇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철학자, 그 철학으로 사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요 의미에서 봤을 땐, 그 학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법한 충분한 동기가 고대 세계에는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인문세도 그렇고, 제가 활동하는 문탁 네트워크도 그렇고,
남산의 감이다이나 남산강하고 있나 이른바 우리 인문학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추구하는 어떤 공부의 형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또 이제 이걸로부터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선생님들의 면면을 보기에 앞으로 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지식의 양이 더 늘어날 것 같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미 정점을 찍고 너나 할거 없이 점점 이 양이 줄어드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죠? 맞아요. 지식의 양은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는 것들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생각에 관한 걸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하는 것에 관한 걸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세계를 보는 저마다의 관점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 이제 흔한 말로 하자면 가치관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하고,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뭐 윤리의식 같은 걸 수도 있고, 내지는 도덕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감수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대하는 그 방식, 이좀 전에 제가 열거했었던 세계관, 가치관, 윤리의식, 도덕감, 감수성 등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되어 있죠. 그래서 뭐가 오면 생각하지 않고 반응합니다. 그거대로. 그래서 보면 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그 나의 가치관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아주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저희 딸이 지금 8살이 돼서 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장난 아닙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찔러요. 근데 어쨌든 얘를 데리고 초등학교 앞에 가갖고 이제 등하교 같은 걸 이렇게 시키다 보면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형태의 다양한 가치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애들의 명랑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인사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런 생각이 아예 없고 애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온갖 형태의 이 가치관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근데 그런 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때 사실 큰 생각을 안 하죠. 이거를 내가 어떤 특정한 절차에 따른 사유 과정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해서 이 결론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닐 거예요. 저도 보면 가끔 되게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막 거의 뭐한 4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을 애한테 그대로 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할 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와 진짜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켜켜이 쌓아온 반응 체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우리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두고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응 체계대로 반응을 하다가 사방에서 얻어맞죠. 이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했더니 누구는 또 기분 나빠하네 이걸. 이렇게 온갖 형태의 이 저항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뭐냐 하면 그 저항과 더불어서 생각하지 않고 버럭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경우 참 이거는 딱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아저씨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늘 저를 이렇게 쑤신하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쉼없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되면 내 얘기, 나의 반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상식만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건 아주 굉장히 경직돼 있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그게 맞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상식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경직성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교조적인 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상식인데 그게 모두에게 상식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상식이라는 말은 또 재밌게도 보면 커먼 센스잖아요. 커먼 센스의 커먼 공동의 것이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전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싸우는 경우는 상식과 상식이 부딪힐 때인 경우가 많죠. 그럼 이건 상식을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반응 체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상식들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걸또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보면 니체가 주로 하는 일이 사실 그걸 탐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도덕의 계보학 같은 거나 선악의 저편이나 이런 텍스트들에서 니체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작업이 우리의 고 반응 체계들을 계속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얼마나 이 뭐랄까? 오물한 개구리인지를 이제 역설적으로 드러내주죠. 공부를 하는 건그 반응 체계의 기원을 탐사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느 경우에나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꼽아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뭐, 키워드들도 있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 같은 거. 민주주의는 거의 현대인의 성역이죠. 특히나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민주주의는 성역이에요. 민주주의는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도 기원적으로 추적하다 보면 사실은 얘가 탱자였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뭐냐면 이오니아 지역에 그리스 에게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떠올리잖아요. 그냥 거기서 데모크라시를 떠올리는데. 그 아테네가 있었던 그 지역, 헬라스 지역에 이쪽에 보면 여기에 아테네가 있고 요쪽 소아시아 요땅 끝에 이오니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근데 요 이오니아라는 동네에서 이들이 스스로를 통치했던 어떤 자기를 통치했던 그 지배 체제를 이소노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이소노미아는 뭐냐 하면 무지배예요. 지배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약간 코스모폴리탄적이고 현대 도시인과 같은 좀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전해지는데 이 이오니아 지방이 페르시아 전쟁을 하면서 페르시아 군대에서 한번 확 쓸려 나가요. 그래서 대거 이오니아 지역의 지식인들이 아테네로 이주를 합니다. 요들이 소피스트의 기원이 돼요. 그 얘네들이 아테네에 들어와서, 그 아테네가 고 이소노미아적인 통치 체제가 아테네에 이식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아테네는 무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씨족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모스라고 하는데 데모스를, 그러니까 데모크라시가 데모스와 크라토스의 합성어거든요. 여기서 데모스는 보통 현대에서 번역할 때는 대중으로 번역합니다. 크라토스는 힘이죠. 그러니까 대중의 직접 통치라는 의미를 이제 가져요, 민주주의는. 그런데 요 시기에 아테네가 데모크라시를 도입할 요 시기에 아테네는 에서 데모스가 뜻하는 건 대중이 아니었어요. 부족이었습니다. 부족. 그러니까 부족 연합체의 통치 체제로서의 데모크라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열심히 민주주의의 기원에 관해서 설명을 대략 했잖아요. 자, 민주주의가 이렇다는 식으로 민주주의가 기원적으로 이런 형태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상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탁 굳어져서 민주주의 이퀄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정치 체제에서 민주주의 바깥을 상상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정치 체제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러면 이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까만을 고민을 하지, 이 민주주의를 아주 레디컬하게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건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이런 형태로 기원으로 돌아가서 기원적으로 설명하면은 곧장 일어나는 효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효과냐 하면, 민주주의를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건 하나의 예제입니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 제가 나교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반응 체계 기타 등등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뭘 하면? 공부를 하면. 그리고 요렇게 제가 지금 민주주의를 계보적으로 추적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그렇게 형성된 역사적으로 각종 이제 역사적 층위 안에서 특정하게 어떤 결정체처럼 결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개념들이에요. 지금 민주주의를 개념으로서 다뤘죠. 그리고 제가 계속 나교 이야기할 때그 나라는 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내가 있고, 이거를 걷어냈을 때,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벗어버렸을 때, 가면을 걷어냈을 때 나타나는 진정한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이 출현한 건 대략 한 18세기 정도. 그때부터예요. 이런 개인의 개념과 함께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상식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특정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그냥 갑자기 나한테서 바로 출현한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의식체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 문명사에서 있어 왔었던 무수하게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축적되어 온 개념들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의 지금 어떤 삶의 양식을 어떤 형태로 바꿔내고 싶다. 내지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인간으로 살아보고 싶다. 내지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그려온 궤도와는 다른 궤도로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반응 체계만 가지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겠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 인문학 공동체에 인문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공부를 입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1등 할 거야!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거면. 왜냐하면,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다른 형태로 나를 바꿔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반응해왔던 이 방식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어떤 만남. 요것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건 거죠. 어려운 책을 읽는 건그 과정을 추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를 둘러싼 여러 조건과 환경들이 있죠. 뭐 우리는 거의 지금 제 생각엔 자본주의 말기에 자본주의가 극고점을 찍은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아주 자연스러운 상식으로 받아들이죠. 이랬을 때 자본주의 바깥을 상상하기는 사실 정말 어려워요. 특히나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는 바깥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아닌 형태의 삶의 방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요즘 보면 그뭐 세계 끝의 버섯 이런 책 혹시 아시나요? 세계 끝의 버섯이나 모든 것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거나
숲은 생각한다라든가, 식인의 형이상학이라든가, 뭐 이런 텍스트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죠. 이 텍스트들의 공통점이 뭐죠? 인류학 텍스트들이에요, 전부. 지금 이 인류학 텍스트가 사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핫해요. 인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이게 왜 이렇게 핫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거의 끝단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자본주의 바깥 세계를 담론 안에서 이제 연구를 할때 보통 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요런 분과에서 연구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막시스트들이 이제 그걸 많이 한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인류학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인류학에서 자본주의 바깥을 상상하려고 하는 이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체제의 문제를 이미 초과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인류세라고 인신세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역사 자체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아주 근본적인 지점에서 인간 자체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인류학이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되거든요. 이건 또 뭐겠어요? 이것 자체가 이미 지금 인간과 자본주의를 상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해 보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또 있죠. 우리가 인류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 인류학은 뭡니까? 저 아마존에 가서 원시 부족과 이제 뭐 라포를 형성해갖고 그들 안에 섞여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 상태를 살펴보고 이런 거를 인류학이라고 떠오르잖아요. 요즘에 최신의 인류학은 현대 도시에 사는 도시인을 연구 대상으로 놓고 이제 서술하는 이런 인류학을 해요. 인류학적 주제인 거죠. 도시인이, 현대 도시인이.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현대 도시에서 도시인으로서 살아가는 인류만큼 이상한 생명체가 사실은 없잖아요. 너무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자신을 상대화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저녁에 컴퓨터 화면 앞에 모여 앉아갖고 저는 막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고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너무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죠?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개 같은 친구들이 있으면 야, 쟤넨 정말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상대화해 보는 그 작업들이 인류학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려고 할 때는 개념적인 연구가 항상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이게 제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죠. 그래갖고 우리는 이런 환상들을 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철학자가 특정한 개념을 탁낼 때는 그 개념을 통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반응 체계들, 그 철학자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반응 체계들과 다른 선을 그려내려고 하는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당대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의 반응 체계를 갖고 있었다면 그 개념을 보고서 열이 받거나 아니면 뭐, 이 철학자를 내가 갖고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식의 기타 등등의 상식적인 반응을 할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일단 그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녹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녹아들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읽기 때문에 어렵다, 두번 읽기 때문에 어렵다, 세번 읽기 때문에 어렵다,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 그 책만 읽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미나 교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세미나 교재. 그 마르셀 모스의 징여론으로 세미나를 한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아, 이 앎이 너무 이렇게 앎에 대한 이런 나의 갈구하는 마음이 크고 너무 공부를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이런 반응하고는 너무 다르게 놀랍게도 그것만 읽어와요. 네.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왜 그것만 읽어오지?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더 읽어야지. 그죠? 우리가 마르셀 모스의 징여론을 다 읽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르셀 모스의 징여론을 잘 읽으려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지금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마르셀 모스의 징여론에 딸려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담론적 지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지형들을 다 읽을 순 없어요. 우리 몸은 하나고, 눈은 두 개고, 그리고 점점 눈도 침침해져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듬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이걸 더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또. 왜 어렵지가 않을까요? 지금 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겐 컴퓨터가 있어요. 그죠? 우리 컴퓨터는 그리고 다 와이파이나 랜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도 있고, KCI 같은 한국학술정보 같은 데서 논문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 서점도 있고, 기타 등등 모스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안 찾아봐요. 왜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찾아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부족이 나와. 그러면 무슨 부족이 나오면 그 부족을 실제 원어로 찾아서 구글에 나오는 그 부족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본 것과 안본건 차이가 정말 커요. 그죠? 이건 또뭐 아주 더 사소한 예로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자본, 막스 자본, 다스 카피탈, 이거를 읽을 때 보면 이때 일단 거의 첫 페이지부터 우리를 아주 열받게 만드는 게 하나 나오죠. 뭐죠? 아마포입니다. 아마포. 네, 자꾸 막스가 예로 아마포를 들어요. 아마포 몇 야드 뭐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구도 아마포를 찾아볼 생각을 안 해. 그죠? 아마포를 찾아보셔야 돼.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스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막스가 자기 이전에 정치 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막 해요. 리카도, 멜서스. 이런 양반들에 대한 비판, 스미스까지 이렇게 하고, 뭐또 프랑스의 중상주의 학파,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고전 경제학자들의 학설을 짧게 요약해 놓은 정리된 해설서도 구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 걸 한번 찾아서 훑어만 봐도 지금 읽고 있는 원래 세미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읽기의 어떤 심도가 훨씬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고, 방이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이 방처럼, 아주 극도의 이 엔트로피 율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들을 겪어야, 모스의 징여론이 됐든, 막스의 자본이 됐든, 이 들어가는 심도가 훨씬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선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 이렇게 곡선으로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만 갈때 들어가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했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전 팁은 딱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읽으시라는 거고, 그것만 읽지 말고 다양한 걸다 읽으시라고 하는 딱 보죠. 되게 배가 부르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그리고
개념어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개념어와 관련돼서는 이 개념어가 상당히 넘기가 힘든 장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가져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 나오는 개념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한 어떤 걸 보고 사전처럼 그걸 보고 여기에서 내가 알아낸 의미를 읽는 동안에 내가 잘 막힐 때그 맥락에 끼워 넣으면 착착 해석이 되고 이러길 바래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거는 되게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대신에 내가 유니콘을 키우고 싶다라는 소망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발화해서는 안 됩니다. 개념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항상 문장과 문단 안에 놓여 있는 맥락에 따라 그 개념이 사용되는 용법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형태의 개념을 잘 정리하는 노트를 저는 그냥 각자 만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 요거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옵시디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면 개념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보이시죠? 마우스에 이거는 제가 요즘 읽는 그 문탁 네트워크에서 읽고 쓰기 1, 2, 3, 4라는 걸 하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주제 한 가지씩을 정해서 그 주제에 해당하는 책네 권을 뽑아갖고 1년에 각 분기별로 한 권씩 읽고 이제 리뷰를 쓰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철학을 올해 그 주제로 뽑아고 기술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읽고 있는 이제 그 랭던 위너라는 사람이 쓴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라는 책에서 나오는 기술적 몽유병이라는 개념을 써놓은 거예요. 보면 14쪽이라고 해서 인간 존재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잠자면서 걷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흥미로운 수수께끼이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기술적 몽유병이라는 말을 랭던 위너가 정리해놨어요. 요 밑에 써놓은 거는 제가 그냥 요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한 이제 부분을 대략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 연관 링크라고 해서 기술화 엘릴 이렇게 써놨죠. 요거는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의 기술화라는 개념하고 기술적 몽유병이라는 이 개념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갖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은 거고요. 기술 체계 같은 말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써놓은 건데, 이 기술 체계는 아예 텍스트 제목으로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트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기억해 놓거나 내가 이해가 잘안 가거나 요거가 중요하거나 싶은 개념들이 있으면 이런 형태로 노트를 만들어 갖고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저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화나 기술 체계나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 고 텍스트에 한 번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고 기술 체계나 기술화 같은 고 개념이 나온 고 텍스트에 나온 문장들을 저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놓고 고 책을 끝까지 다 세미나를 하고 나면 기술 체계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의 목록을 적어놓은 노트를 하나 갖게 되는 건 겁니다. 그러면 고 개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가 훨씬 높아지죠. 왜냐하면 이 지금 고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용법으로 그 개념을 사용하는지를 계속 추적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뭐 노션이나 뭐 옛날 걸로 치면 뭐 에버노트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한글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장치는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예.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을 하셔갖고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하면 훨씬 더 친숙하게 적응합니다. 그러면 개념이 시간이 한 30분 남았죠. 조금만 더 해도 되겠군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읽기 모델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책을 읽을 때 보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들 욕심쟁이라고. 욕심쟁이여서 책을 한번 읽으면 바바박 읽히길 바래요. 근데 한번 딱 읽으면 바바박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18세기, 19세기쯤 나왔던 고전 소설들이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사람 이름밖에 없습니다. 뭐 라스콜리니 고프라던가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아폴로도 폴로스라든가 뭐 이렇게 긴 이름들 이런 거 빼고는 독해를 하는데 사실 아무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러티브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주인공이 나타났다. 이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휘말린다.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이 굉장히 뭐 아주 큰 음모와 결부돼 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걸 해결한다.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이 아주 큰 고난을 겪는다. 그렇지만 결국 해결한다. 그런 와중에 주인공도 뭔가를 희생한 게 있었다. 그러고 나서 모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형태의 내러티브가 쫙 그려져요. 그런데 이른바 인문 고전 텍스트들은 이런 내러티브가 없어요. 안 그려집니다. 어떤 내러티브가 있냐 하면 개념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텍스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교체해내고 싶을 때 자기가 지금 새로 고안해낸 특정한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용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펼쳐놓는다고요. 그게 뭐 니체로 치면 권력 의지나 영원 회귀나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걸 거고 스피노자로 치면 자기 원인 개념도 있을 거고 정서 개념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를 쭉 그려내는 건데 이 내러티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이 내러티브 감각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소설적 내러티브는 그냥 읽는 능력과 우리의 감정적인 이것만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잘 동조를 하면 사실 내가 읽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을 만큼 몰입해서 나의 감정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인문 고전 텍스트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얘네가 요구하는 건 나의 감정적인 동조가 아니라 나의 사고력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떤 절차 속에서 지금 이 결론이 나왔는가? 이런 걸 계속 따져 물어야 읽히는 텍스트예요. 그런데 자꾸 소설을 읽는 요 감각대로 인문 고전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면 안 읽히죠. 재미만 없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읽는 특유의 독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는 특유의 독법이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화면 공유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메모를 하고 용법의 예제들을 찾아내고 그걸 내 나름의 언어로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하다 보면 읽는 속도가 느려져요. 보통 보면 우리가 저도 그런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페이지 터너라고 불리는 작가들이 있어요. 페이지가 휙휙휙 넘어가는 아주 쫀쫀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 속도로는 안 읽힌다는 겁니다. 속도를 훨씬 늦춰야 돼요. 한 페이지에 2,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속도를 얼마나 느리게 잡아놓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관건이에요. 내이 감각의 속도를.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 한번 읽기 때문에 어렵다, 두번 읽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와 같이 그것만 읽기 때문에 어렵다와 마찬가지로 세미나 전날 세미나 책을 읽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세미나가 오늘 세미나가 끝났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세미나가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다음 부분을 읽거나 이전 부분에서부터 다시 앞으로 나가거나 하는 요 과정을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되도록 빨리 세미나 그 과정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시간이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안 나요. 계속 세미나 전날 후루룩 읽고 모르겠다 하고 들어가고 또 모르겠다 하고 끝나고 또 모르겠다 하고 끝나고 그러다가 한 4, 5주차 되면 나 이제 세미나 더 못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흔한 스토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계속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실제 세미나를 계속 하시는 분들과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에세이를 쓰잖아요. 우리가 세미나 끝날 때. 그러면
세미나가 뭐한 9주짜리 세미나를 했어. 그러면 에세이를 8주차부터 쓰기 시작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세미나를 하는 동안 에세이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뭘 가지고 에세이를 쓸 건지를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제 하나가 이걸로 쓰면 되겠다라고 싶은 게한 3, 4주차, 4, 5주차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필요한 논거들을 세미나 책을 계속 다시 보면서 모아놔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 집필에 들어가는 게 8주차부터지, 8주차부터 뭘 쓴지를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무조건 늦어요. 무조건 늦고, 뭐,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제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라는 서두로 시작하는 에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과정이 전체가 계속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라.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 요것들을 쭉, 이런 식의 공부들을 계속하는 이유를 굳이 한 가지 꼽자면, 자유와 되게 관련이 있죠. 저는 상식이라는 말을 사실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막 이런 말을 되게 좀 싫어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건 뭐 제가 그냥 타고나게 삐딱하게 타고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좀 상식적이라는 말을 옛날에도 안 좋아했고,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식적이라는 게, 저는 사실 우리를 되게 무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상식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계속 어떤 특정한 반응 체계 안에 머무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거기서 벗어나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막 벗어나면 또안 되죠. 그럴싸하게 벗어나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롭다라는 건 상식에서부터 이탈하는데 납득될 만한 상태로 이탈할 수 있는 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자면 공부를 좀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려면 항상 미리미리 전체적인 요 그래프를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냐? 잘 읽는 거에서부터 나온다. 그게 일단은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묻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선생님들 자유롭게 소감도 괜찮고, 저는 그 반응책에 선생님, 아, 정말, 진짜 눈도 캄캄해지고 갈수록 더 이상 지식을 양을 많이 늘릴 일은 정말 죽었다 몇번 깨어나도 없을 거고,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느냐, 성질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되게 나왔고, 근데 지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응책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진짜 반응책에는 크다. 그러니까 방식에 너무 있어서. 그죠. 방식. 그러니까 사고가 잘, 개념이 잘안 가져지는 거예요, 계속. 아, 그래서 그걸 오늘 반응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 방식, 반응책으로 하고 있는 방식. 그래서 많이 찔렸어요. 아, 끝나고 나서 바로 읽어라. 세미나 전담. 분량 다 읽고. 에세이. 아, 정말 8주째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책, 저 이제 잘 읽고 세미나 오늘 잘 들었는데요. 네. 어째 달님이 오늘 세미나 뭐 바쁘셔서 못 오시긴 했는데, 달님이 빙의하신 줄, 세미나 내용이 뭐, 책, 전날 닥쳐서 읽지 말고 전 세미나 끝나자마자 바로 읽어라. 그리고 에세이는 처음부터 시작해라. 주제를 처음부터 잡아라. 달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해주셔가지고 달님이 오셨나 하는 착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지난번에 선생님 그 이제 첫 번째 책 세미나 책 노란색 했을 때도 세미나 같이 참석하고 뭐 이제 그때도 하고 이번에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그냥 계속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세미나
이번에 제책 읽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 선생님 책 나오신 거 알고 북토크를 하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게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소모임처럼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세미나를 이제 소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뭘 많이 알아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읽자 이런 목적으로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읽은 거를 혼자 읽은 거에서 끝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서 뭔가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해보자 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 이게 그 세미나를 할 때, 그러니까 책을 각자 읽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해서 어차피 각자 읽은 거 확인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세미나는 좀 뭔가 이제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읽고 뭐 간단하게 세미나를 소모임처럼 할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좀 조언이나 뭐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방법이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어, 한 좋습니다. 가지 방법은 모두가 편하고 한 사람만 힘든 방법입니다. 그 뭐냐면 진행자가 힘든 그거 말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 생각은 해요. 그것도 그 알려주세요. 소모임을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사실 그 세미나는 세미나 진행자가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그거죠. 이 세미나 진행자가 어차피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면 그냥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데, 세미나 진행자가 질문거리를 잔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가 끊기는 시점들이 있죠. 소모임, 이렇게 세미나를 네. 하다 보면 모두가 침묵에 잠기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만들어간 질문 중에 하나를 순발력 있게 뽑아갖고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조금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묻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 질문 보따리를 만들려면 진행자가 공부를 많이 안할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한 두세 차례 이 진행자가 겪고 나면 아주 능숙한 진행자가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부담을 나눠서 지는 거예요. 세미나를 하는데 무슨 책을 같이 읽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매주 그만큼씩 어떤 특정 분량씩을 읽어갈 거잖아요. 세미나에 올때 그냥 오면 안 돼요. 세미나에 참가하는 사람 모두가 질문 두 개에서 세 개씩을 뽑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두 개, 세 개를 특정한 순서대로 진행자가 배열을 해서 세미나 진행 문서를 만들겠죠. 그 문서에 따라 세미나를 진행하면 돼요. 각자 자기가 해온 질문을 자기가 읽고 내가 왜이 질문을 하게 됐으며 이 질문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것들을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미나 규칙이면 되죠. 그러면 세미나의 오디오가 별로 안 비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는 정말 꼼수인데, 나를 도와줄 만한 보조 진행자를 미리 세미나에 꽂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뭔 제안을 하거나 할 때, 바람도 좀 잡아주고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아주 유연하게 넘어가죠. 그런데 뭐든 간에 진행자가 좀 애를 써야 돼요. 진행자가 묻고, 내지는 묻게 만들고 하는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만드는 게 양쪽 모두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질문 만들어 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거 질문거리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이제 세미나 숙제로 매주 그렇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제문 쓰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어렵잖아요.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세미나 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걸 하려면 애를 더 써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진행하시는 분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순발력이 생기거든요. 선생님도 그책 서두에 해석적 읽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석을 한다는 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그 나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뭐 글도 그렇고 말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법은 결국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 종류의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딱 처음에 한다고 칠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악기를 배운다라고 하면 악기를 배울 때 선생님이 악보를 보고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미리 연주를 한번 들려준다고요, 학생한테. 그죠? 그럼 다양한 책들을 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의 예제들을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칸트의 텍스트가 있어요. 이수영 선생님이 쓰신 순수이성 비판 강의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수영 선생님의 텍스트는 순수이성 비판을 읽고 해설하는 책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순수이성 비판을 해설하는 하나의 예예요. 그죠? 그런데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해설하는 다른 예들이 있어요. 김상환 선생님도 거기에 쓴 책이 있고, 진은영 선생님도 한 칸트 순수이성 비판 해설을 쓴게 있고, 번역을 하신 백종현 선생님이 쓰신 이 해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양한 해설들을 보면 순수이성 비판을 보는 대략 5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해석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제들이 있으면 아, 요런 범위 안에서 내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입지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다른 거 읽은 거 없이 막연하게 내가 그냥 해석을 해야지 하고 딱 읽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다른 형태의 해석의 예들을 미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 텍스트만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건 거죠. 아, 책에 보면 개념의 파도라고 비유를 하시고 그 흐름에 올라타라는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 개념어를 정리를 한다는 게 물론 제 질문이 잘 구성되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텍스트를 통해서 또그 문맥에 맞게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통해서 그런 상식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이 개념어를 정리하는 기 위한 거고 사실 저의 질문은 그 흐름에 올라타라는 게 조금 더 설명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개념을 보면 그 개념이 텍스트 안에서 사용되는 용법이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법은 고정돼 있지 않죠. 텍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죠? 텍스트를 읽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용법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는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도 있지만, 동시에 나한테서 일어나는 작용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일상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스피노자가 사용하는 실체라는 말과 내가 일상 수준에서 사용하는 실체라는 말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텍스트를 몰입해서 읽다 보면 이 간격이 줄어요. 예. 네. 그럼 나도 실체라는 말을 스피노자적 용법으로 점점 사용하게 되는 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조가 잘 될수록. 그러면 스피노자가 텍스트 안에서 사용하는 그 개념의 맥락에 따라서 내가 동조되겠죠. 그러면 요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용하던 그 실체라는 개념이든 뭐 다른 개념이 됐든 간에 내가 원래 사용하던 그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상태로 내가 변동돼 있을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읽기의 형식이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잘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괴로운 거고.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티카를 우리가 한 번만 읽질 않는다니까요, 평생에. 그죠? 또 읽을 거예요. 세 번을 읽을 수도 있고, 네 번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마다 이 동조가 되는 이 동조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싱크가 잘 맞는 이게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네번 읽을 때마다 동조가 훨씬 잘 되겠죠, 아마도. 그죠? 그러니까 이 순환을 이제 아마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지금 상태가 똑같이 모르는데, 모름 1과 모름 2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모름 2와 모름 3은 또 차이가 있어요. 계속 요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의 흐름을 타라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안에서의 용법이 바뀌는 거, 나의 용법과 텍스트의 용법 사이에 이 간격을 바꾸는 거, 그리고 요 간격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잘 이해하는 것도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도가 아니에요. 자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당장 모르는 나를 감당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요. 당장 정말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에세이를 쓰고 있는 나를 견딜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에 쓰는 에세이가 조금 나으면 되니까. 근데 이걸 핑계 삼아 갖고 에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러라는 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으나 별로인 그 상태를 견딜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보면 이런 게 있죠. 정말 봤더니 내 에세이만 쓰레기고 다 너무 잘 써왔어. 이런 기분이 들때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 상태를 잘 견딜 수 있으면 돼요. 그건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닌 겁니다. 다들 납득이 되잖아요. 내가 그 세미나 과정 중에 해온 나의 지난 나를 돌아보면 그렇게 쓰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욕심을 자꾸 내죠. 더 요행을 바라니까. 그런 상태만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왜냐면 다시 하면 되니까. 선생님, 수용적 비판, 아니, 수용과 비판은 약간 같은 맥락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일단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달님이 저희한테 에세이를 쓸 때는 자기만의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와 어느 지경이, 어느 수준이 돼야지 비판을 할수 있지?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비판까진 못 가더라도 일단은 자기만의 해석을 할수 있는 게그 선생님 말한 비판과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이항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해석을 한다는 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판은 그냥 그 영화의 블레임이 아니죠. 크리틱이잖아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려면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다 따져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걸 갖고 따져봐야지 해서 따져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따져져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전 사람들은 요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따졌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주제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KCI, 한국학술정보 같은 데에서, 뭐, 칸트, 뭐, 자유 개념, 이렇게 치면, 검색을 하면, 그거에 관해서 한국에 있는 칸트 연구자들이 쓴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살펴보더라도, 그거를 해석해내기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런 식의 학술적인 논문 위에도 그 개념으로부터 나를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텍스트로부터 나를 비판해낼 수, 나를 따져볼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게 해석이죠. 근데 제가 책에서 쓴 비판적 읽기를 무턱대고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이건 그냥 아주 실제적인데,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자꾸 책을 읽으면서 비판한답시고 말꼬투리를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비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비판을 잘하려면 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어떤 특정한 텍스트의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 그러니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달의 모양. 그 달림 아니고 그 달의 모양, 그 달의 모양을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바대로 최대한 온전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용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저가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야, 너 지금 네가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 방향이 아니고 북두칠성 방향이고 이딴 걸 따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어.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너의 문제의식을 넣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나의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글들을 많이 읽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서와 연구서와 논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예제를 좀알 수가 있고, 그 예제에 따라서 한번 따라해보고, 요 과정을 몇 차례 겪어가면서, 나의 어떤 고유한 해석을 이런 방식으로 쓸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 글쓰기의 문법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거니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게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익혀야 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냥 요거 보고 딱 하면 요거 넣고 요거 넣으면 이게 탁 나오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집어넣을게 그냥. 보면 그 오선민 선생님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만 오선민 선생님의 작업 양과 읽는 양을 보면 거의 인문 공간 세종대왕님처럼 읽고 쓰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유념을 하셔야죠. 계속 연관되는 말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산적 읽기에 대해서 맨 마지막 단락에다가 쓰셨어요. 네. 생산적으로 읽어라.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 말씀 아까 드렸어요. 세미나 시작할 때 에세이를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을 때 되게 벙벙하게 읽죠. 읽을 때 그냥 다음 주 세미나니까 뭐 내일 세미나니까 읽어가기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읽고 나갔고 어쨌든 글자는 다 읽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읽기에 밀도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써야 할 어떤 주제를 찾아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읽기의 밀도가 확 높아져요. 그죠? 아, 이게 주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제가 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운 어떤 이 가설이 말이 되는 건가? 한번 텍스트 안에서 논거들이, 이것과 관련된 논거들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쓰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밀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지금 최근에 그 달님께서 미야자키 하야오와 관련된 그 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미야자키 하야오와 관련된 그 책을 내가 쓸 거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하야오의 작품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작품을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텍스트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으면 텍스트를 보는 시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 주제는 빨리 고민하고 빨리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 거예요. 세미나가 더 알차지니까. 그걸 토대로 계속 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숙제를 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겁니다. 보면 뭐, 그, 박노해 시에 나오는 그, 자기 삶의 연구자라는 그 말을 전 공동체에서 모두 다 좋아하잖아요. 다
자기 삶의 연구자. 이말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인 거예요.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말 그대로 연구자의 태도로 텍스트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연구자의 태도란 뭐냐 하면 뭔가를 써낼 거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생산적으로 읽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쓰는 걸 염두에 두거나, 강의를 염두에 두거나, 뭐, 세미나 진행을 염두에 두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세워놓고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 벙벙하게 읽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 그래야 긴장감이 생겨요, 읽을 때. 이걸 혼자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 혼자서 내가 읽을 때는 이게 너무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세미나를 여러 개를 가입하세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죠. 다음 날을 막 긴장감을 갖고 계속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나 질문을 하셔서 답을 해드렸던 얘기나 책에 다 써놨습니다. 책에 다 있어요. 딱히 책에 없는 이야기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좀 궁금하시거나 지금 요즘 공부가 좀안 된다 이러실 때 그냥 한 번씩 다시 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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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